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8월 22일 오늘 수요일이죠.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거래소에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 1,364억 규모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323억 외국인 매도, 기간 소폭 28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선물이 오늘 외국계가 조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18계약 매도. 자, 풋옵션 3억대, 콜옵션 1억대 들어오고 있고, 자, 외국인 오늘도 콜옵션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봤을 때는 선물옵션 포지션 외국인 상방으로도 지금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지금 아침 상황과 큰 변동 없습니다. 자, 채팅방에는 알려드렸습니다만 여기 오늘 저점대 지지 잘하고 여기 고점 강하게 돌파하면 할수록 좋다. 20일선에 저항, 일봉상 20일선 저항받고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4444 지금 1385억대 그래서 매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선물로 약간 눌러놓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장막판이라도 선물을 매수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기관은 매도 안 돌았을 것 같아요. 기관 대체적으로 아침에 기조 한번 잡으면 좀 매도세로 만약에 잡았다 이러면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좀 더 매수세 확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피 플러스 0.31% 상승, 코스닥 플러스 0.38% 상승. 자, 코스닥도 여기 241에 800선 저항이 예상된다. 그래서 적당하니 지금 플러스권은 유지하고 있으나 강하게 들어올리고는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당일 추이 잠깐 한번 보시자면 코스피 외국계 스무스하게 지금 받아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 기관은 살짝 이제 플러스로 돌았었고 외국인 오늘 아직까지 300억 정도 매도 추세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이 지수 방어 좀 많이 한다 그랬죠. 기관이 선물로도 좀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외국인이 콜옵션도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신규 매수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콜 매도 때린 거에 대한 환매수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콜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풋옵션 개인이 매도세 늘려갈 때 주식 올라가고 지수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좀 줄이니까 내려가고, 자, 비교적 지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할게요. 자, 삼성전자 2.79% 상승 중입니다. 어제 3만원대로 자기는 내려갈 것처럼 보인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매도 때렸는가 모르겠어요. 당신은 공매도 때려라, 나는 매수 때리겠다. 4만 1000원에서 44,100원에서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대략 2,000원 올랐어요. 자, 하이닉스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IT 전기전자 양호입니다. 조선주 폭등하고 있어요. 야, 조선주 관심권에 넣겠다 그랬습니다. 자, 건설주 현대건설 좀 밀어놓고 GS건설 좀 들어주고 철강 쉬어가고 자동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화학주가 좀 지금 안 좋네요. 그죠? 아, 우리 양양이 돈 벌어주려면 이 화학주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양양이. 양양아, 듣고 있냐? 수업하냐? 아유. 자, 자유님도 삼성전자 수익 축하합니다. 자, 잠깐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끊지 마세요. 그래도 방송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계시니까 중대형 우량주만 뽑아놨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하든지 아니면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릴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하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양호합니다, 오늘. 야, 남북 경협은 좋은 사람들은 10% 날아가네요.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러 하죠. 자, 삼성전자. 야, 3%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44,000원권은 접근할 만하다 그랬어요. 중장기로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밀린다고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47,000원과 49,000원까지 노려본다 그랬습니다. 47,000원 이상까지 고! 홀딩하겠습니다. 자, 자유님, 이거는 미리 조금 말씀드릴게. 47,000원 가가지고 음봉 보인다. 절반 정도 던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 약간 눌릴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눌리면 21선 지지되는 모습 보이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는 겁니다. 그거는 낮에 이야기 안 드려도 알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잘 기억해 놨다가. 외국계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270개 매수 반면에 29만 개. 말이 안 되네, 그죠? 상대가 안될 정도로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외국계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계는 1,000억 매수 들어오죠? 상당 부분 삼성전자에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턴할 것 같고, 지수가 턴하게 되면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요. 안 틀렸어요. 자, 47,000원, 그리고 49,000원까지 노려보겠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생각대로님도 홀딩.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동일합니다. 47,000원에서 밀리면 절반 정도 적당히 챙기십시오. 그리고 밀리면 다시 매수. 자, LG화학이 지금 조금 잘 올라온 거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한데, 자,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35만 원안 깨야 돼요. 여기는 지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깨지면 비중 축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노선에 봉착한 LG화학 나쁘지 않은데, 반등시도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0.37% 하락. 자, 적당히 지지권에서 적당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별 걱정 없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적당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삼성화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십시오. 조금 사세요. 외국계도 들어오고, 자, 탁 오르고 스무스하게 밀렸기 때문에 밑으로 깨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5분봉에서도 돌려쓰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 하실 분 있으면 적당히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현대차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자, 밑에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수익권인데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순환매적으로 그 이전에 먼저 좀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장을 받고 있는데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13만을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자, 네이버는 양호하다. 사고 싶으면 사라. 본인들 책임 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좀더 지켜볼랍니다. 자, 실리콘웍스. 자, 장대 양봉 받고 난 다음에 조금 비실비실하고 있는데요. 자,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 시도 놓으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일 매수해도 된다는 가격대 비슷한 가격인데, 자, 여기 이평선 다 돌파하고 여기 44만 원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셀트리온 삼형제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역시 28만 원대 저항, 맞죠? 28만 원대에서 저항 받을 만한 자리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외국계 매수세는 잡히고 있어요. 셀트리온 20일 안 깨는 게 중요하다. 27만 원 정도 안 깨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3만 주 정도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탄탄하게 이제 반등 시도는 확실하게 나왔고, 여기 10만 원까지, 98,000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여부, 그리고 다시 눌릴 때 9만 원대 안 깨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반등 추세는 확실하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자, 72,000원 안 깨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전일 제가
방송 아침에 못 들은 분 계실지도 모르니까 여기 변동성 크게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BI 나왔습니다.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2분 동안 거래 정지 효과, 동시 효과 정도만 거래되는 거래 정지 2분 후에 그렇게 6%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 이후에 잽싸게 들어올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변동성 좀 심하면 좀 별로다. 그래서 만약에 세 개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포트폴리오 상으로 별로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적당히 청산하시고 셀트리온 쪽으로 집중하시자. 그 의견 그대로 드립니다.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사람들, 야, 좋은 사람들 날랐어요. 야, 남북 경협 중에서는 좋은 사람들, 붙들어 놓고 나머지는 좀 별로다. GS 건설, 야, GS 건설도 좋은 모양입니다. 일단 관심권에 들어있죠, 일단. 자, 장중 스팟시안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외국인 아까보다 매수세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천억대 이상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 더 좋겠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좋은데 오늘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마이너스권을 잡고 있는데 장 후반쯤에 개인과 손바뀜 일어나면서 매수세로 전환되면 더 강하게 갈수 있다. 자, 오늘 저점 정도만 깨지 않으면 큰 무리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 K였습니다. 구독하시지 않은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닥터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